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조금 지쳤기 때문에 오늘은 저녁까지 놀기도 할 거고 솔직히 화장이 그렇게 공들일 시간도 없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은 레드립을 포인트로 해서 나머지에는 조금 힘을 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크림. 선크림은 필수죠. 이거 선크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분크림 같은 제형이기도 하고 많이 발라도 밀리지 않고 밀착력도 선크림인데 밀착력을 논하게 할 만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힘이 없어. 근데 좀 나가서 신나게 놀아보려고요. 봐봐, 진짜 밀착력 좋다니까? 밀착력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바로 쿠션을 사용할 건데요. 사실 제가 파운데이션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이 쿠션 하나만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 무너지면 어떡하지? 별로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가져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찍어서 이런 색이거든요. 저는 이거 30 사용해요. 인스타그램에 너무 좋아가지고 올렸는데 30은 조금 어둡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딱이에요. 너무 비싸긴 하죠. 근데 주위의 반응도 그렇고 비싼데 제일 반응이 핫하다고 해야 되나? 제 친구 중에서 썸남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거 홍보 영상이 돌아다니길래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남자친구가 이 좋아요 누른 걸 보고 이거를 사다 주면서 사귀자고 고백을 했대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해. 우리가 아무리 레드립을 해서 다른 데 힘을 뺀다고 해도 피부만큼은 힘을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실러를 사용해서 여기 트러블. 여기 와서 트러블 생겼어요. 저는 제가 쉐딩을 챙긴 지 몰랐는데 그래서 첫날에 새벽에 걸 빌려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어제 정리하면서 보니까 또 챙겼더라고요. 픽서를 그 다음은 오늘은 모든 게 포커스가 립에 맞춰져 있으니까 립스틱을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할 거예요. 립스틱을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우선은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은 눈썹을 이런 밝은 색을 사용해서 가이드를 잡아주고요. 오늘 옷도 그렇고 좀 활발한 느낌을 내줄 거기 때문에 선을 살짝 살리는 모양으로 그 다음은 조금 짙은 색으로 브로우 마스카라 눈두덩이의 음영은 아까 쉐딩 사용했던 색으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요. 언더에 음영 살짝 그 다음은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어두운 것만 사용하면은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이 쌍꺼풀 라인 쪽에 살짝 블랙을 사용해서 아까 사용했던 짙은 섀도우를 살짝 아주 얇게 음영만 오늘 마스카라는 정말 꼼꼼히 해줄 거예요. 진짜 진짜 꼼꼼히. 꼼꼼히 하느라 말이 없어졌어. 원래 속눈썹 붙이려고 했는데 안 붙여도 되겠다. 이게 살짝 핑크 레드거든요. 이 색 되게 예쁘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여행 2일차 좀 지친 마음을 달래보고자 하는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귀걸이를
뭘 낄까 하는데 바람 불어. 전 항상 이렇게 쿠션 파우치에 귀걸이를 좀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러 개를. 근데 처음 생각한 게 이거, 파랑색. 근데 이게 좀 채도가 높은 파랑이어가지고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거? 이거는 좀 남색? 실버? 이런 색이거든요. 저는 남색이요! 전 남색이 예쁜 것 같아요. 암녀 남색이죠? 네. 남색을 그럼 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했고, 짜잔! 이렇게 머리를 묶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머리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게 태국이잖아요. 뭔가 이대로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독특함을 나타낼 수 있는 립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우고요, 우선은. 쿠션으로 정리 한번 해주고 립스틱 두 가지 색을 사용해서 위아래를 다르게 발라볼 거예요. 근데 솔직히 너무 튀는 건 좀 그러니까 이제 약간 레드와 핑크 아니면 핑크와 레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라줄 건데 저는 얼굴이 약간 긴 편이에요, 굳이 나누자면. 그래서 여기에 레드 더 진한 색을 발라서 아래를 집중시키기보다는 위쪽에 레드를 발라서 조금 더 위로 시선이 분산될 수 있게 해줄게요. 그래서 밑에는 우선 핑크. 밑에는 핑크를. 예쁘다, 핑크. 핑크. 그리고 위에는 레드. 특이해. 근데 대신 우리 음빠는 안 하는 걸로. 진짜 특이해. 진짜 특이하죠? 이게 조금 그래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레드를 핑크 안쪽에 그라데이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죠?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 근데 저는 오히려 튀는 거 좋아해서 안에 이렇게 핑크 그냥 아예 따로따로 발라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의외의 발견이네? 나는 더 튀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 지우고 핑크로 발라야지, 그냥 아예 핑크로. 여기는 레드, 여기는 핑크. 짜잔.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못 입고 다닐 패션이죠. 아예 한국 오기 전에 태국 가서 입어야지 하고 사온 것들이에요. 뒤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그럼 우리는 숙소 가서 봐요.